진해지네. 전유전유 먹을 뷰. 더러워 죽겠다 이거. 의자가 고장났습니다. 의자가 고장나서 준혜가 더러울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의자가 돼버렸어요. 오늘 촬영 장소가 좀 다른데? 이것은 저희의 스튜디오 예약 미스로. 아닙니다. 이게 저희 특집이라고 하죠. 아 좋아요. 특집. 우리 학교 모교 방문 특집. 맞아요. 곧 있으면 또 개교기님이기 때문에. 학교 사랑 컨셉입니다. 아, 학교 사랑. 믿어주세요. 오늘은 어떤 컨셉이죠? 오늘은 뭐? 어떤 컨셉? 오늘은 시험 끝나서 기분 좋은 컨셉. 아 맞아. 시험 끝났어요. 잘 봤네. 점점 괜찮게 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런 애들이 꼭 중간 정도는 애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 이거 시험 좀 괜찮았는데 좀 하고서 아는 거 나오던데 아는 거. 아 공부를 했으면 아는 게 나와야죠. 오늘은 4월 하반기. 4월 하반기 리뷰부터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가 아이유예요. 아이유 진짱. 아이유 4월 아니, 21일. 아니 영상을 먼저 봐야죠. 아 맞아 맞아. 나나가 겪은 정말 아, 팔레트네요. 아 나 이거 내가 이미 보고 왔지. 저도 이건 이미 봤습니다. 이게 뮤직비디오가 장난 아니야. 25살? 그지? 25살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뭔가 그때 23 낸 거 진짜 뭔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확 드는. 네 23인데 네가 뭘 25에 성장을 네가 왜 논해? 아니 나보다 누나라는 거가 좀 신기해. 근데 난 사실 예술적 감흥이 없어서 다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잘 아, 하셨겠지? 뭔가 아이유랑 저는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왜 정말 우리 늘 봤던 약간 뭐 색깔 형형색색의 막 젖은 머리 막 그런 것보다 아이유는 약간 그런 게 좀 혹시 아이유랑 잘 아는 사이야? 지은아, 아이유 23 아 지은이 누나 아이유 4월 21일 컴백했어요. 저 그날부터 노래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 몰라요. 1위부터 10위까지 3일 연속 전국 줄 세우기에 성공한 믿듯 유. 믿고 듣는 아이유. 예, 믿고 듣는 아이유. 이제 우리는 거 다 알아 이제. 아 그럼. 4월 차트를 말 그대로 집에 맞아, 정복하며 맞아. 명불허전 클래스를 입증했다. 근데 프로듀싱이랑 그게 프로듀스 아까 어떤 원원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아니.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계속 들었어요? 저는 이거 전곡을 계속 들었어요 진짜. 저는 원래 막 이렇게 빠져 듣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전곡 재생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몇 번 들었어요. 저는 이 노래도 좋은데 이름에게랑 이런 엔딩 이런 엔딩 김수현 나오는 뮤비 있잖아. 봤어 그거? 아니 진짜 김수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 진짜? 어, 그 옛날 드림하이 때 다른 사람 다른 남자랑 했었잖아. 어 그리고 아이유. 프로듀사 프로듀서 어, 둘이 그렇게 나왔었잖아. 그럼 프로듀스 101에서? 깔깔깔깔깔 화장 중에 여기 보라색 자주 색깔 바르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여자들 사이에서 진짜 난리가 났어. 그 메이크업 아. 빨리 막 이사벳님 막 아, 그 커버해주세요 해서 커버 메이크업 영상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멍 든 것처럼 이렇게 한 거야? 울었다가 난 후에 살짝 이렇게 빨개져 있는 듯한 그런 뭔가 사연 있어 보이면서 청초한 숙취? 그 남자들은 뭐래 숙취 아니야 그런 그 들어봤는데 그 사이에 그 정말 색깔 한 장 차이의 그 느낌이 있어요. 다이아 다이아 어? 그때 어떻게 정채연밖에 그 몰라 별로인 은진 뮤비를 봤잖아. 맞아. 그치, 역시 처음은 정치현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게 노래가 아니, 언제 나올 건데 이거 기희야 잘 터는데? 아닌가? 노래는 들어야 돼 잠깐만. 아 맞아 노래 피디님 아주 신났습니다 지금 춤추고 앞에 자꾸 막 춤추고 좀 뒤에서 지금까지 뭔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여자 아이돌 신인 데뷔곡 같은 이미 많이 접해봤던 들어봤던 처음에 약간 너무 기대를 안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서 노래 자체는 좀 그래도 좀 중독성이 있다? 약간 이 생각은 근데 이거 작곡을 얘네들이 했다 그랬나? 다이아 4월 19일 컴백 타이틀곡 나랑 사귈래? 넙 yep. 멤버색에 꼭 맞춘 노래 구성이 역시나 셀프 프로듀싱에서 진가가 드러났다. 손 하트에 이은 팔 하트를 선보인 팔 하트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나 힘든다 이거 이제 그 운동하는 거 같지 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꼭 막 이렇게 보디빌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느낌 나. 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 야 나도 발가락으로 이거 발 하트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못 만들잖아. 어?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냄새 오지지. 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카드. 카드? 카드가 가수. 데뷔가 아니고 컴백이죠. 어? 새로운 뮤비입니다. 어 G6인데? 어 여자 그룹이네. 태교 목소리 같아. 어 그러네. 아, 어 혼성이네. 멋있는데? 혼성, 룰라, 거북이. 코요테 어? 타이푼 이런 거 카드 카드 어. 일단 혼성이 앉아서 좀 합격자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어설픈 혼성 뭐 우리 콩닥콩닥 뭐 밀당 뭐 이런 느낌 오 분위기 되게 뭔가 포스 있어요. 카드 아 KRD? 카드
카드라고 카드. 아 카드 써져 있는 데뷔 3부작 프로젝트 제 마지막 곡 언제 3부작이 되셨어요? 나는 진짜 일단 축하드립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곡을 들고 돌아왔다. 뭐 강제해진지는 뭐예요? 뭐야? 끌려가는 거예요? 정식 데뷔 안 했어요. 어? 정식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식 데뷔하기 전에 빌보드에 올라서 3부작을 낸 건데 마지막. 소속사가 어디예요? DSP. 아 카라 옛날에 있었던데. 아 그래? 그 윤채경이 있던 그룹 아니에요? 에이프릴. 어, 에이프릴은 어 맞아? 아 왜냐면 그 에이프릴 중에 한 명이 충남 공주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이름 몰라. 어 학연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 화이팅! 신성 안양 신성고등학교 화이팅! 경희대학교 화이팅! 오늘 약 받았다. 이 여자 진짜 갖다 버려 들어주겠다 진짜. 뭔가 영상을 보고 노래를 듣고 소속사도 들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정식 데뷔는 안 했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네요. 정식 데뷔하면은 나 굳이 찾아서 한번 볼 것 같아. 나 이거 워글뷰 하고서 계속 뭔가 찾아보게 되더라. 이게 탑 이게... 차트를 보면은 맞아, 맞아. 어? 이거 프리뷰 봤던 건데 차트에 올라와 있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워글뷰를 하기 전에 약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화돼서 같이 워글이 되길 바랬는데 우리가 워글을 탈출 프로젝트 같아. 안녕. 워글 2기 뽑나요? 안 되는데. 야 그렇게 우리 수명을 정해놓지 마. SF9 셉구. 아 맞아 이셉구가 이거였던 거기 아니야. 이셉구가. 이셉구들 얼마나 잘했는지. 난 여기에서 그 인성이 좋더라. 경희대 학교 화이팅. 경희대. 경희대 화이팅. 나 이런 비트 좋아한다 그랬잖아. 향, 향. 오, 충분히 멋있습니다. 딱딱딱딱. 어, 내가 아 인성 신인이신데 되게 처음부터 노래가 좋았어요 저는. 부르릉도 그러고 맞아, 뭔가 맞아. 색 여기만의 그런 쏙쏙 들어오는 게 있어서. SF9 셉구 4월 18일 컴백하셨고요. 타이틀곡 쉽다. 모 기사는 이렇게 말했다. 엑소 방탄을 잇는 신흥 교복, 강자라고. 이전 두 곡의 센 비트를 잠시 내려놓고 감성적인 멜로디로 돌아온 셉구. 여기 뭔가 아이비클럽 같은데 광고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왔어요? 왔어요? 교복 한... 때부터 스쿨룩스 아... 내가 중고등학교 교복에 다 스쿨룩스 얹었어. 너는 등골 브레이커구나. 근데 나 교복 나 하이틴. 남자 아이돌 그 신인 상큼 발랄 그 아이돌들을 그건가 봐. 교복 그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예쁜 연예인들은 소주를 하듯이 남자 어. 아이돌들은 뭐 교복 광고. 아 좋아. 라붐! 제가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후위 후위? 휘휘. 여기가 아주 예쁘다. 어, 굉장히 예쁩니다. 난 이분은 이름 뭐셔? 난 몰라. 오프닝 하는 사람 이름 뭐예요? 저 그냥 파란 리본 묶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얀 구두 신고 그 위에 하얀 거 묶었네. 오야 지금 스탑했는데 완전 칼군무야. 그러네. 이게 다 사이즈가 딱. 요즘은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제 각도 하나하나 다 본단 말이야.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오프닝 열었던 그 사람 맨 처음에? 응. 그 사람 뭔가 내 스타일이야. 라붐! 니 때문에 이렇게 읽게 돼. 라붐! 여전히 상큼하고 여전히 스포티하고 여전히 발랄한 라붐이 약간의 성숙함을 입고 돌아왔다. 여러분 라붐 이렇게 천생 아이돌인데 왜 아직도 라붐 안 하세요? 너 왜 안 했어? 미안. 그거 하고서 같은 집 들어가서 평평이랑 상상더하기를 들어봤어요. 아 노래 진짜 좋더라고. 평평 날아가 나나나나 뭐 이런 게 있어. 들썩들썩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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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표절 의혹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여라 딩동. 뭔가 거기랑 조금 컨셉을 겹치는 것 같아요. 그 왜요 미안해. 스포티 살짝 스포티한 게 좀 비슷한 거 요즘 약간 스포티한 거 요즘 이런 것보다 맞아, 건강미 맞아. 건강. 힘차고 어, 건강한 건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운동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4월 하반기 리뷰 어떻습니까? 일단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맞아.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분들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았던 게 노래를 더 많이 들었거든. 지금까지 한 명씩 다 가면서 오 괜찮다 괜찮다 하는 반응들이었어. 저번에 찍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 왜 이렇게 맞아. 감흥이 없지? 이랬었는데 평가는 되게 좋아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온해서인가요? 준해준해 전유전유 먹을 뷰.